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 이제 작업한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건데, 앞에 이제 영상 보시다시피, 욕조 누수예요. 욕조 누수인데, 이제 지금 이제 뽕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욕조가 에이프런이 반듯한 게 있고, 요거처럼, 요렇게 나온도 져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를 수 있는 면이 애매모호합니다, 얘가. 정말 애매모호해요. 여기 밑에를 또 자르자니, 작게밖에 못 자르고. 그리고 딱 여기밖에 못 잘라요. 지금 이 여기 지금 욕조가 위에는 잘라봐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일단 잘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있고 이거 또 인조대리석이에요. 아, 이게 또 인조대리석이라서 겁나게 안 잘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르고 좀 나머지 이제 안 잘리는 부분들 이제 일자 톡 갖다가 자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라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욕조가 이게 생각처럼 이제 공간이 잘 들어가는 욕조가 있고 요런 것들은 여기를 딱 잘라야 이좀더 아래를 잘라야 손 넣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욕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 이 팔이 여기 다 멍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팔하고 여기 벗어요. 지금 여기 사이에 손을 넣고선 또좀 길어. 또 그러다 보니까 욕조 배수구 빼고 교체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여기 원인이 여기 이제 누수의 아래층이 이제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랬던 건데 두 가지가 일단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호수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호수에서도 새지만 두 번째로 가장 심했던 게 하수 역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석션을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빨려가지고 아래층 내려가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약간 보면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뚝뚝 떨어집니다. 물을 계속 틀고 있으면 여기서 떨어져요. 호스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 양으로 너무 적다 싶어서 제가 또 확인한 거죠. 물을 가산되니까 이렇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내려가서, 아무튼 이제 영상, 이게 너무, 다 얘기하면은 영상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뽕따기 해놓고, 저거를 이제 실리콘으로 다시 붙여요. 여러분 영상, 제 영상에 많이 봤지만, 그래서, 이 에이프론이 이 칸막이가 반듯한 게 민자가 있고 요거 같이 인조대리석 돼가지고 이렇게 라운드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따는 위치를 잘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딸수 있는 공간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각으로 뽕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뽕따기는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판판한 이제 그런 것들은 뽕따기를 이제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항상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내일도 이 작업을 또 들어가요. 제가 오늘도 했지만 제가 하수구만큼 많이 한다는 일이 욕조 누수위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욕조 배수구 교체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거를 다른 분들이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다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분인데 이제 여기 집주인분이 의뢰를 준 거예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니까. 근데 이분도 유튜브를 보고 의뢰를 주신 거고 제가 전국적으로 이 욕조 누수가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오더를 다른 분들한테 주고 싶다고 해도 이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알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저랑 하수구 교육을 받고 있던 그 재단님들 그 하수구 교육생들한테 요거를 배워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응? 요게 약간 특략 공약이라고 할까? 남들이 하지 않는, 잘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배워가라.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이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저도 막 작업을 많이 하지만, 근데 항상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만약 욕조가 하수구가 막히게 되면, 밑에 아래층 피트랩에서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석션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석션을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래층도 못 가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경우에 아래층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여기 전공구가 정말 필요를 하겠다 매번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 할 때마다 저렇게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막을 게 아니라
뭔가 전공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배수구 트래블, 물론 뭐 이제는 뭐 저거를 칼로 째면은 실리콘만 따면은 바로 딸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제 셀프로도 가능하겠죠. 다음부터는 제가 뿡따기를 해놨으니까 배수구 트랩 배수구 교체도 쉽겠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아래층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저걸 다시 따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확인해 볼수 있게 좀 전공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하수구 업자가 오더라도 좀 작업하기 편하고 뭐 배수구 교체 같은 경우를 셀프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다만 이제 전공구를 만들게 되면 이제 뭐 견적을 또 받던지 아니면 뭐 어쨌든 전공구를 원하시면 이렇게 작업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처음에 이제 소재구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소재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일반 소재구인데 이건 너무 이제 둔탁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패스를 한 거고. 일단 두 번째 이제 PPI에서 나오는 이제 소재구예요. 소재구에서 이제 소재구 이제 홀카타르 원형을 따는 거지. 다만 요런 것 요렇게 오늘같이 작업한 이 인조재질색으로 된 에이프론 같은 경우에 이 모양이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것들은 실적으로 이 100mm 뽕따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이게 100mm를 해야 되냐? 사람이 손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적어도 100mm는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제가 75mm 테스트 해봤고 125mm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100mm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안에서 잡고 배수구 트레이 교체할 수 있고 뭐 석션기도 넣을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100mm가 딱이다. 그래서 그나마 소재고 중에서도 가장 미관상 보기 좋은 게 제가 찾아본 게이 PPI 거. 요 소재고가 가장 괜찮아요.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홀커터로 여기를 따는 거지. 따고선 요걸로 여기 실리콘 마감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여기를 열어서 누수가 되거나 뭐 배수구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석션을 하거나 뭐 아무튼 뭐 하수구 작업할 때도 요거만 열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생각했던 게 이제 방수거든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소재구는 이제 방수가 되는 거니까 이 패킹. 근데 이제 요거를 원하면 요걸로 해주면 되는데 또 요거 싫다고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뭐 튀어나와서 보기도 안 좋.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잘라내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 흉하진 않아요. 예. 이게 나는 애초에 이 욕조가 잘못 만들었다 생각을 해. 애초에 점검구를 안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욕조는. 욕조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요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고객님들이 의뢰를 주면은 타 업체에서 다 욕조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제 유튜브나 아니면 제 블로그를 보시고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욕조 수리가 은근히 제가 일이 많습니다. 이게 하수구만큼 일이 많아요. 내일도 또 간다고 했잖아요. 맘만 먹어 이것만 계속 제가 블로그 올리면은 일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왜 이거를 욕조를 왜 에이프론 옆에다가 왜 에이프론에다가 왜 전공구를 안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물론 전공구 없는 아니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타일 마감을 했다던가 아니면 원풀 욕조 같은 경우에는 전공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수전이 이제 아래서 이제 우리 입수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풀 같은 경우에는 전공구가 있어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전공구를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왜안 만들어놨냐 이거지. 이거를 해놨으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공구를 생각한 게 이제 요거였는데, 요것도 이제 원하면 제가 가장 구하기가 쉽고 무난하고 잘 사용하기 편한 게 이겁니다. PPI에서 나오는 소재구 요거를 100mm짜리 요걸 쓰시면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또 찾아본 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걸더 깔끔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요게 좀 작아요. 이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요것도 이제 다만, 요게, 여기까지, 자 보시면, 뽕따기를 얘는 여기까지 해서 딱 밀어내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한데, 만약 얘를 쓰게 되면 오히려 얘는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뽕따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의미가 없지. 이만큼 튀어나오니까 안 되면 여기까지라도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욕조면에.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에 맞는 콜커터를 찾아야 돼요. 예, 딱 맞는. 그래서 홀커터를 찾으면 그 홀커터에 맞는 거를 타공을 하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오히려 더 깔끔은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예. 그리고 패킹도 있어서 방수가 되고. 두 번째가, 아니, 중요한, 첫 번째가 무조건 중요한 게 방수입니다. 방수, 그 다음에 이제, 미관상 보기 좋게. 그래서 이게, 이 주개를 지금 이제, 근데 이건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 이 이상이 없어. 이 이상이 없어요. 이것도 주로 찾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한번 둘다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근데 요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게 확실해요. 요게 아무래도 이게 걸리는 면이 많다 보니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게 이제 이 고무 패킹입니다. 예, 고무 패킹. 이거는 방수만 테스트 해보면, 방수 이제 제가 잘라갖고 방수 테스트 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방수만 성공하면 다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그냥 홀, 이거는 그냥 타공해주고 그냥 이거 끼기만 하면 돼. 여기다가 껴서 나중에 또 열어볼 수 있잖아요. 고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봐갖고 갖고 이걸로 일단 먼저 저는 요거 요게 방수가 된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요거 필요 없고 요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에 정말 가공 안 하고 딱 맞는 홀커터를 딱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서 요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요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요런 욕조들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번 이제 이런 제가 사실 여기 현장도 에이프런이 반듯한 거였으면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딱 여기도 어려운, 정말 이날 어제 아니 어제래 이거 오늘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여기 이 공간이 딱 여기밖에 못 닿아요. 이 에이프런이. 근데 여기가 공간이 잘안 나와요. 좀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요 밑에를 따야 되는데, 요 밑에를 따면은 이게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할 때 진짜 자르기도 힘들고 인조대리석에서 전 편하게 하려면 더 길게 자르면 돼요. 자르면 되긴 되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작업한 영상 아무튼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이렇게 한번 이제 마감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 이제 이후 오늘 작업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